진흙 다 묻었네. 그래? 안녕하세요. 헤비티 브라더스입니다. 오, 오랜만에 오프닝 딱 맞았네. 저희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라 저희가 더 이상 변명 안 할게요. 이렇게 온 것도 기적이지, 미라클. 그러니까. 미라클 캠핑. 그러네, 미라클 캠핑. 미라클 캠핑. 시간이 4시 10분이에요. 저희는 분명히 11시에 출발했는데 왜 4시 10분이냐? 일단 오늘 저희 둘 다 늦잠을 자고 그리고 폴대를 놔두고 왔고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주인분께서 여기 길이 너무 험하니까 비가 오면 미리 차를 꺼내놔라.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죠? 맥주 사러 가겠다고 내려갔다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진흙탕에 빠져서 요 뒤쪽에서 한 30분 동안 지금 헤매다가 그러니까 운전 잘하니까 나왔지 나였으면 못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 그냥 차 버리고 집에 갔다. 아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야. 나 아까 막 식은땀 나더라고. 못 걸까 봐 지금. 나왔으니까 웃지. 그러네. 여기 익숙하시죠? 여기 저번에 지난번에 여기 말벌 네. 말벌 습격 있던 그 캠핑장인데 지난번부터 이 캠핑장이랑 저희랑 기운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새벽에 비 오고 말벌 오고. 오늘 이제 새해 첫 캠핑. 네. 헤비듀티 브라더스. 저희 또 얘기했죠? 뉴 헤비듀티 브라더스가 되겠다고. 아 그치 뭐 이제 컨텐츠가 장난 아니야. 네. 다양성이 저희가 난리 납니다. 기획 회의도 하고 앞으로 기존 캠핑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헤비듀티 스튜디오 저희 사무실에서 조그만하게 저희들이 하는 콘텐츠도 좀 많이 기획을 해놨고 실내 방송에 편하죠.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이나 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짧게라도 저희가 계속 찾아뵐 예정이라 캠핑만 하기에는 스케줄 변동도 있고 갑자기 뭐 사건 터지면 우리가 막 이렇게 한 달 동안 텀이 너무 생기니까 네. 원하시면 라방도 해드리지. 접속자가 한두 명 막 이렇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우리도 아직 용기가 없어서 못하지만 고퀄리티로 라방은 하진 못하겠지만 뭐 핸드폰으로라도 남발하는 약속이 아니라 저희가 진짜로 좀 생각하고 있던 거라서 리뷰 콘텐츠 저희가 쓰는 장비를 좀 이렇게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리뷰 콘텐츠, 캠핑 콘텐츠, 다른 저희 뭐 쇼핑 콘텐츠 이런 식으로 좀 찾아뵐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늦어서 변명하지 않도록 맞아. 올해부터는 뉴 헤비듀티 브라더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캠핑. 미라클 캠핑. 새해 첫 아무래도 이게 아마 설날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 설 연휴 때 또 캠핑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니까. 그치. 이번에 캠핑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는 아니지. 내가 진짜 먹어본 짬뽕 중에 또. 진짜 형이 많이 변했어요. 축복이야 얘기는. 우리나라 1등 셰프. 내가 의외로 먹으면 좀 까다로워. 한우야 한우? 진짜 졸리다를 안 쓰나 보잖아. 안 써? 경상도 호전이잖아. 잘해서 와요. 써보고. 자 이제 저희는 첫 끼. 첫 끼. 퍼스트 밀. 지금 현재 시간 5시 30분. 5시 30분 오늘 첫 끼 브런치. 뭐 먹습니까 오늘? 브런디노. 짬뽕. 어? 짬뽕. 내가 진짜 먹어본 짬뽕 중에 또 진짜로 또 시작됐다 또. 음식점 포함 여기보다 괜찮은 데가 없어. 그래? 그냥 어설프게 동네에서 중국집 시켜먹니 여기가 훨씬 나.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아 이연복의 목란. 아이씨 그거부터 얘기했어야지. 이연복의 목란 짬뽕. 오 이거 되게 묵직한데? 2인분이 이렇게 많아? 이거는 샤브샵. 원래 차돌박이에서 써야 되는데. 오늘 샤브샤브도 먹어요? 아 차돌박이 짬뽕을 내가 집에서 이거 해 먹거든 이거에. 차돌박이 짬뽕. 근데 집에 차돌박이가 없고 이거 써서 가져왔어. 차짬. 고기 들어가면 다 맛있지. 그럼. 이게 얼마인데? 미안. 모르겠어. 근데 이거 어디다 해요? 뭐? 아 냄비 가져왔어. 가져왔어. 오. 샤브샤브 전용이야? 샤브샤브 용인데. 오. 아 이거 무쇠거든? 800도씩 거. 근데 그걸 나중에 사야겠어. 뭐? 그 유니프레임 거 있잖아. 그게 제일 좋대 가성비가. 그리고 그건 가벼워 스텐이어서. 이거는 무쇠여서 사실 좀 무겁고 씻기도 귀찮고. 근데 잘 씻진 않겠다 겨울에. 아 그치. 근데 그 유니프레임 게 아무튼 가격이 되게 괜찮아. 이렇게 생긴 차돌박이 짬뽕. 일단 면을 끓일 물. 면 칼로리가 340? 자꾸 칼로리 봅니까? 다이어트 중이잖아 우리.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요즘에 치킨에 빠져가지고 그냥 치킨이 아니야.
후참잘의 맵달킹. 후참잘? 어, 후라이트 참 잘하는 집. 어. 거기에 새로 나온 신메뉴 맵달킹 있거든. 와, 진짜 맛있어. 그게 전바점이 좀 커, 후참잘이. 그래, 내가 또 대학생 때 치킨집에서 알바했었잖아. 아, 2년 동안. 근본이네. 근본이지. 어. 주방에서 줬어, 치킨도 튀겼어. 시급 4,000원 시절? 아니지. 3,550원이었어. 1년 동안 일해가지고. 2년째 됐을 때 거의 4,000원 됐었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3,850원인가? 어, 내가 그때 3시, 오후 3시 출근해서 3시, 4시, 새벽 3시, 4시에 퇴근했거든. 그래도 월급이 한 150. 뉴 헤비듀티 브라더스. 뭔가 벌써 다르지 않아? 새로운 헤비듀티. 미라클 캠핑. 미라클 캠핑. 진짜 형이 많이 변했어요. 원래는 애기라는 단어가 없었거든, 형 인생에. 옷세일한다. 이쁜 거 찾았다. 이거 봐라. 맨날 옷 보냈거든 나한테. 지금도 보내긴 하지만. 아니 지금은 빈도수가 엄청 줄었지 옛날보다. 그래. 내가 어제 샘플 세일 가서 아무것도 안 사고 온 거면 이거는 진짜.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는 사왔을 텐데. 형도 인간이었어. 고양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었어. 빨리 애 나와주십시오. 나만 힘들 수 없어.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지금. 아니, 축복이야 애기는. 진짜 갑자기 애기는, 급발진해버리네. 애기는 축복이야. 그 행복이 있어. 근데 애기 생각 없다가 형이 키우니까 뭔가 확 와닿는 것 같아. 저 사람도 키우는데. 저 철없던 형도 키우는데. 애기를 안고 싶은데. 나는 아직 애기가 너무 무서워. 너무 조그만해. 지금은 와서 안아도 돼. 잘못해서 떨어뜨릴까봐 약간 이런 불안감이 좀 있어 내가. 우리나라 1등 셰프 이연복의 목남.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나도 못 가봤어. 아니 나 가봤나? 홍제동 살 때? 아 배고프다. 우리의 첫 끼. 좀 빨리 안 그러니까 답답하긴 하네. 그치. 한국인 많네. 근데 저번에 캠핑 갔을 때 진짜 영하 18도에서 어떻게 잤냐? 그러니까 그때는 내 주어진 상황이 그거라서. 그치 어쩔 수 없었지. 근데 그때 솔직히 발 깨질 뻔했잖아요. 지금은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한번 익혔던 면이라서 이건 어차피 진짜 2분만 하고 꺼내도 되겠네. 어차피 국물 넣고 또 끓일 거잖아. 벌써 면 다 익었어요? 이건 어차피 저 짬뽕 국물에 2차로 이제 할기 때문에. 혹시 몰라도 그래도. 익었어? 이 약간 생생우동 그런 거라 가지고 많이 할 필요가 없나 보네. 그럼 이거 불 꺼야겠다. 면 불면 안 돼. 또. 전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내가 의외로 먹을 거 엄청 까다로워. 진짜 형이 까다로워요. 덩치는 제가 더 신경 쓸 것 같이 생겼는데. 저는 먹는 거는 별로 크게 별로 없어요. 아니야 왜냐면 어차피 먹어도 같은 칼로리잖아. 살이 찌잖아. 오히려 더 맛있는 거 먹겠다. 맛있는 걸 먹고 찌는 게 낫지. 맛없는 거 먹고 찌면 열받지. 빼는 건 똑같이 힘든데. 맞지? 똑똑하네. 이랬는데 왜 살이 찌는 걸까. 이런 줄 알아요? 후참 잘 먹었어. 와 진짜 후참잘 내가 이번 달에만 한 6번 먹은 것 같아. 이거 좀 더 해동시켜야 되는데 순대신도 어차피 끓일 거니까. 오 벌써 맛있다. 냄새 장난 아니지. 냄새 내가 장난 아니다.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중국집 없으시면 이거 사 먹으세요. 진짜 제일 맛있어. 이게 또 싸잖아. 그치? 배달시켜 먹는 거보다. 고량주를 사왔어야 되는데 아는 맛이라 더 맛있어. 난 먹어봤잖아. 그리고 또 내가 레시피 개발했어. 뭐? 돼지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이거 다 먹고 요거를 한번 넣어서. 아니 이거 넣어서 이제 먹는 건데 국물 남았을 때 치즈죽. 어? 죽 끓여 먹는 거야 밥 넣어서. 약간 짬뽕 리조또 같은 느낌이야? 리소토 느낌. 리소토. 그거 먹어봤어? 본죽에 있는 낙지 전골죽인가? 아 진짜 맛있거든. 매콤해서. 딱 그게 이거 같아. 그럼 햇반 넣어서 먹으면 되는 거야? 햇반 넣어서 이따가 죽 해가지고 내가 치즈를 갖고 왔거든. 인정. 배고파가지고 이성 잃었어. 저희가 가져온 그 샤브샤브 고기가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한번 먹어볼라. 짬뽕 샤브샤브. 제가 개발한 겁니다. 고기 담가놓고 개발했다 그러면. 바로 이거 버려? 그럼 그 샤브샤브지. 와 맛있어? 그럼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어. 이거 하고
반은 샤브샤브로 먹고 반은 면이랑 같이 딱 넣어서 짬뽕, 차돌박이. 한우야 한우? 진짜 따뜻하겠다. 맛이 한우. 어 한우 맞네. 맛이 한우라고? 어. 식감이 한우야. 어. 뭔가 부들부들해. 샤브샤브. 보십시오. 뭐 카메라에 대고 고기 한 번도 안 비추고 저 혼자 먹는 거. 한우 맞지? 이제 여기 면을 살살살살살. 이거 음식 못한 사람이 넣으면 또 막 다 튄다고 옷에. 근데 충분히 좀 매콤하지 않아? 네. 난 딱 좋더라고. 맵찔이여가지고 이걸 끓으면 넣는 게 낫겠지? 네, 찔겨지니까. 그치. 역시 먹을 줄 아네. 100kg 아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아 고량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몸도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바로 잘 수, 문 달고 잘 수 있어. 아씨 고량주 사올걸. 짬뽕 왼성. 이연복 아저씨도 울고 갈. 이제 약간 뭔가 짬뽕 샤브샤브 느낌이다. 그치. 면을, 아 내 실수다. 면을 너무 익힌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이게 불이 약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쓰나 보다. 파워 스토브. 요리, 이런 요리 할 때는 확 그냥 중식은 불이 또 생명이잖아요. 그치. 약간 칼국수 느낌이야. 짬뽕 칼국수. 추울 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양이 많다. 2인분인데 3명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인정. 그렇지? 어, 맛있다. 웬만한 중국집 배달보다 낫지? 면이 진짜 탱글탱글하네. 이거 이 샤브샤브 용 하니까 진짜 이건 짬뽕 샤브샤브 같다. 빈 389.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종류가 되게 많아. 면회점 면세점 가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칼베네 시라즈. 그게 뭔데? 소비뇽이랑 똑같은. 카베르네 소비뇽인데 카베르네 시라즈라는 또 이게 있나 보네. 이 와인 맛은 내가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 뭐? 기내식 와인 맛이야. 아. 진짜 딱 진짜 기내식 와인 맛 똑같아. 그렇더라고. 진짜 진짜 맛있어. 이게 오늘 첫 끼라서 맛있는 게 아니야. 아. 캠장님 올라오는 거 아니야? 민원 들어왔다고? 막갈 끼노. 한 말 잘하네. 그럼요. 저 경상도 혼혈이잖아요. 하프인데 경상도 하프. 이번에 제가 경상도에 3일 정도 체류해 있으면서 경상도 말 다 배워왔습니다. 아 진짜 이거 기내식 와인 맛 알면은 진짜 내 한 줄평 완벽하다고 진짜 극찬 받았을 텐데. 막골 삐노. 부산 말이야? 아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어, 그 사람이 피식대학에서. 어, 그냥 남편 친구 되게 진지하게 봤거든. 아니야.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서울 사람들은. 그렇지. 난 뭐. 진짜 그 사람들 쓰는 그게 진짜 그게 있을 텐데. 그러잖아. 졸리다 그러면 징그러워하잖아. 뭐라고? 잠 온다 하던가? 잠 온다. 거기서 걔가 졸리다 그래가서 바로 걸렸잖아. 진짜 졸리다는 안 쓰나 부산 사람들? 안 써. 그 제가 졸리다고 하잖아요. 끼 부리지 말라 그래. 막 낯간지러워서 못 있겠대. 잠 온다가 더 이상하지 않나? 아 잠 온다. 누가 잠 온다라고 하나? 아니지. 졸리다도 뭐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 역겨운 말 좀 없지. 아 그래? 아 잠 온다. 말투. 아 졸려. 아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 잠 온다 이러면 남자애가 잠 온다 이러면 그게 좀 더 나는 뭔가 끼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말투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 졸리다가 맞는 것 같아. 야 졸리면 가서 자. 이게 뭔가 자연스럽잖아. 야 잠 오면 가서 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닌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동상 만약에 나 부산 갈 일 있으면 지하철에서 계속 그래야겠다. 아우 졸려. 아 졸립다. 신기하다. 신기하지. 이 작은 땅덩이에서. 그니까. 아 오늘 덥네. 문 열고 자자. 아 이거 먹으니까 이제 바로 안 추워지네. 그렇지. 아 이거 먹으니까 졸리다. 근데 졸립지 않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짬뽕 남은 국물에 어. 이제 밥을 넣어서 리소토로 하는 거지. 리소토. 짬뽕에 밥 말아먹는답니다. 말아먹는 게 아니라 리소토라니까. 말아먹는 건 리소토랑 달라. 이거는 이걸 한국에서 말아먹는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매웠어야지 내가 원하는 그게 나오는 건데. 너무 많은데? 진짜 먹을 수 있냐고. 이거에 3분의 2는 먹어야 돼 그러면? 난 3분의 1밖에 못 먹어 이거에. 돌아다니는 뱉고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콩찜 싹 떠네. 치즈 든다? 오 치즈. 이게 그냥 말아먹는 거야 차이지 리소토랑. 아 저거 넣으면 무조건 다 치즈키지. 이 맛이 없겠지 않냐 이게. 짬뽕 하나로 진짜 몇 끼를 해결하는 거야. 이런 게 진짜 꿀팁이지. 은근히 식비가 많이 나온다고 캠핑 오면은. 야 치즈 늘어나는 거 봐라. 리소토. 저거 다 배로 간다 배로. 코어로 가는 거야 이게? 응? 코어 근육으로? 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정신 승리네. 맛있어. 아 청양고추 넣었으면 더 맛있겠다. 먹으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라? 어. 치즈 보여줘요 치즈. 이건 진짜 나 때문에 밀키트가 업그레이드돼서 나올 것 같아. 업그레이드돼서 나온다고? 관계자님이 보시면. 어. 맛있지? 좀 더 매웠어야 돼. 그래서 고기를 너무 많이 욕심부렸어. 이 치즈가 맛있는 건가? 그렇지. 약간 그 치즈랑 딱 뭔가 식감이 섞이면서 뿌듯하네. 치즈에 취해뿐네. 와. 이게 저는 매운 거를 잘 못 먹으니까 매콤해요 지금도. 아 그래? 어. 완전 매운 게 다 죽었는데. 어. 내 기준에. 매콤한데 치즈가 싹 감싸줘. 또 뭐 드십니까? LA 갈비. 엄마가 주신. 박찬호가 좋아하는 LA 갈비. 와 진짜 옛날 사람이다. 와 LA 갈비라고 박찬호가 좋아한다. 미쳤다. 그렇게 걱정했는데. 어. 완뚝. 아 이거 다 먹고 진짜 더는 못 먹겠다 했는데. 어. 여기 지금 핸드폰도 안 터져요. 맞아. 이게 좀 단점이야. 원래 캠핑 나와서 사실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하는 게 낙인데. 큰일 났다, 진짜. 아예 안 돼. 어떡하네. 심심해 미쳐버려. 릴스 최소 20개는 보고 자야 돼. 진짜 안 돼. 카톡도 간혹 와, 간혹. 갈비 막 때깔 짧게 하노. 설 특집. 어. 설날엔 LA 갈비지. 그쵸. 캠핑 뭐 먹으러 나오는 거지, 뭐. 그럼요. 자, 갈비. 근데 그 비즈니스보다 퍼스트 클래스 타야지 진짜 그게 다르다던데. 와인이랑 먹으면 딱 좋아. 맛있어. 형 안경 닦는 거 있어요? 지금 없죠? 어 있어. 애들까지 양이 적어. 뼈가 많아서? 이거 뼈 먹어? 네. 어른들 특이잖아. 뼈 아니, 먹는 거 아니야? 따뜻해져. 그러니까 이거 원래 틀면 따뜻해져야 되는데 이제 타네. 어. 수분 날아간 소리 들린다. 오늘 저희는 유식물원 캠핑장 또 왔는데 아까 진짜 저희가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차가 진짜 못 나갈 뻔했어요. 내일 한번 찍어드려야겠다. 저 바퀴 흔적 타이어 사이에 끈이 껴가지고 레이싱 타이어가 됐더라고. 근데 또 오랜만에 진짜 한 달 만에 왔나? 그렇지 거의 한 달 넘었지. 한 달 만에 와가지고 또 이거 캠프파이 하니까 또 좋네. 좋긴 하네. 춥긴 추운데 근데 지난번만큼은 춥진 않으니까. 아 와인은 생각보다 진짜 빨리 먹었네. 아 짬뽕 너무 맛있었나 봐. 아 이러고 내 사우나 가고 싶다. 아 나 진짜 목욕탕 가고 싶다. 안 간 지 몇 달 됐는데.
지금 돌아. 아, 빨리 핫팩 터트린 침낭 들어보고 싶다. 상상만 해도 너무 따뜻해. 다음 스텝. 아, 저 핫팩이 진짜 따뜻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쓰는 사람 있으면 나도 한번 써보고. 뭐야? 한번 경험을 해보고 할 텐데 간접 체험으로. 로또 되면 형 딱 그 무스탕 침낭 딱 사주고 나도 할리 사고. 진짜 컨텐츠 많이 뽑히겠다 그거. 그럼 드론도 사지. 드론 사서 전국 일주 가지. 아크테릭스 패딩은 안 유명한가? 고어틱스가 유명하지? 아니 이쁜 거 있어요. 또. 그래? 나 봤어. 안 봐야겠다. 아예 차자를 안 봐야지. 바로 90만 원이던데? 이거 하러 오기가 힘드네. 이 불멍 때리러 오기가 힘드네. 아 진짜 이번 겨울에는 화목난로든 무동력 팬은 꼭 하나 사야겠다. 근데 어차피 내가 보니까 화목난로 사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어차피 할 거. 어차피 할 거. 그럼 여기 그 이미 저 뚫려 있잖아. 그렇다고 막 어차피 화목난로는 주 2-3회씩 오는 것도 아니고 어. 한번 와서 기분 낼 때는 그냥 무동력 팬보다는 화목난로 확실히 딱. 그럴 때는 그러면 차 두 대를 가져와서 형 하루 가세요. 저는 유박하고 갈 테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침착맨 보다 집에 가겠지. 아니지. 나는 솔캠. 그때 공지하고 와. 나는 솔캠 합니다. 저 어디 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 저격총 맞는 거 아니야? 이게 한 달이 지나도 나는 솔캠 그 얘기했던 여운이 가시지가 않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획이 대단했어. 그러니까. 참가자만 있으면 진짜 바로 경영시키는데. 아니 고아웃 왜 그거는 모집 안 하지? 아직 아닌가? 몇 월에 한다 그랬는데? 4월. 4월 20, 21이 하면 그때야. 금토일? 갈 거예요? 가야 되지 않을까? 어디서 한다고? 고성. 고성. 고성이면 가보고 싶긴 하다. 나는 고성 그 동네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고성 가면은 거기 수산시장도 있던데. 방어 뭐 그때 제철 회 딱 사가지고 고성 구경하다가 그럼 밤에 가가지고 회 먹으면서 나는 솔캠 거기서 찍어버릴까? 왜 이렇게 남의 연애가 재밌나 몰라. 이게 처음 1기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1기가 이제 지났어. 그걸로 이제 소문이 나. 그러면 이제 2기 때부터 불나지 불나. 나는 솔로 근데 요새도 해? 아 그럼요. 남의 연애가 제일 재밌는 건데 왜 진짜잖아 그거는. 형 그거는 뭐 연애도 연애지만 다들 연애하려고 나온다기보다 결혼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어 다음 기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기수 시작할 때 전 기수가 결혼식 사진 궁금하게 해서 올려. 실제 결혼하는 걸. 결혼 상대 찾으러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나와서 결혼하는 것도 진짜 인연이다. 그럼 진짜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진짜라서. 장난이 아니라 거의 진짜 불장난이야 거기는. 와씨 보쌈 맛있겠다. 응? 보쌈 인터넷 돼요? 이 다시 되는 거 같은데 여기는? 인터넷이 안 된다고. 화장실 개수대 없는 건 참아도 내가 인터넷 안 되는 건 못 참는다. 텐트를 옮기자느니. 저희 여기서 한 세 바짝 가면은 되더라고. 텐트 옮길 뻔했어요 아까. 신기해. 대한민국에서 이게 인터넷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게. 비싼 딸기, 현대백화점 식품센터 딸기. 아 그래? 응. 어쩐지 맛있더라니. 아씨 인터넷 안 돼. 저기 갔다 올까? 잠방 끝. 제겠죠. 하늘감 비벼준다고 다. 남기면 안 됩니다. 아니 진짜 인터넷 안 돼. 잠들기 전까지 뭐 하냐고. 그냥 자면 되잖아. 그냥 자면 되잖아. 안 돼. 그냥 자면 되지 뭘 잠들기 전까지 뭐 하고 제가 생각을 해. 핸드폰 보다가 얼굴에 떨어뜨릴 때까지. 아 이 패딩 진짜 예쁘네. 왜 자꾸 봅니까 사지도 못하는 거. 못 사니까 보는 거야. 올 웨더 기어라는데. 리뷰를 그렇게 하죠 리뷰를. 아 리뷰를 그렇게 해. 어 저 인터넷 되는데? 아 여기 안 되나 봐. 1m 차이로. 여긴 잘 된다. 캠핑 자연으로 와서 도파민을 끊으라 그랬더니. 오늘 그냥 오랜만에 집 밖에 나오셔서 도파민 최대로 그냥. 어? 도파민 최대 대방출이네 지금. 아 애기 보고 싶다. 아 엉덩이가 너무 추워. 시작됐네.
아니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았지 그 시절? 그때? 그때 그냥 컴퓨터였지 형이.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다 PC방에 가 있던 거야. 그 도파민 도파민 방. 도파민 여행 좀 가야겠다. 근데 이게 진짜 캠핑의 모습 아니야? 그렇죠. 일반인들이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캠핑 안 하는 사람들 상상하는 캠핑이랑 다르지. 그럼. 이게 진짜지. 근데 요즘 이렇게 다들 자꾸 저희들한테 형님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신분증 검사합니다. 나 34살이잖아. 거짓말하면은 검찰에서 와요. 와, 씨, 우리 그때 영하 18도 때 캠핑 간 사진 본데 진짜 추워 보인다, 이때는. 그냥. 아니, 텐트가 얼었다니까. 말이 되냐고, 그게. 난 텐트가 온 거 태어나 처음 봤어, 그때. 와, 여기서도 안 돼. 여기서 돼. 부럽다. 난 아예 안 돼. 진짜 찐팬인데? 이번 겨울은 뭔가 추운 거 같으면서도 안 추운데? 아닌가? 아니, 몰아쳐. 추운 게. 확 추웠다가. 형님. 어. 집 못 갑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아 근데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긴 했어. 내가 말했지? 왜? 무등록 그냥 화목난로 필요 없다니까. 핫팩 두 개만 쓰면 돼. 화목난로 사줘잉. 바닥이 다 얼었어. 여기 막. 제가 어제 차가 빠졌다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짐을 이거 몇백 미터로 옮겨야 되거든요. 뉴헤비리티 프로덕트 빨리 일어나십시오. 인터넷 안 되면 금방 잘 줄 알았더니 계속 입만 신랑 밖으로 입만 나물라고. 그러니까 더 느껴졌네. 이래서 스마트폰이 중요한 것 같아. 어제 치열했던 사투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저희가 나가야 되는 길인데 아니 이미 여기서부터 헛바퀴가 돌아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탄력을 받아서 가자. 그랬네. 이제 보이세요? 이게 어제는 완전 진흙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파였어. 어제 여기서 계속 헛던 거야. 여기서. 오른쪽 바퀴가. 저희는 어제 요렇게 해서 저 뒤쪽 길로 해서 탈출했거든요. 지난번 말벌 캠핑 했던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의 충격적인 거는 저 여기 있는 짐 다 저기까지 걸어서 옮겨야 돼요. 아니 다 얼었는데? 안 되나? 오늘 백패킹이야. 어? 그러네? 저희는 얼른 아침 간단하게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오 춥다. 아침 메뉴는 뭐예요? 빵. 빵?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니라 이거 빵은 핫도그 빵. 핫도그 빵이네? 응. 배고픕니다. 징징징징. 진짜 배고파? 네. 어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 아닙니까? 맞네. 근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버터 올 다이. 모든 음식의 완성은 버터야. 계란이 얼었나? 이래? 캠핑 와서 계란 후라이 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계란 자체를? 어. 캠핑장 핫도그 아저씨. 오늘도 양식이네. 그런 편견을 버려 이제. 양식. 와 너무 신경 써요. 진짜 영양식이다. 와. 단백질, 지방. 탄단지. 탄단지 완벽. 소스까지 없어서 진짜 이거는 다이어트식. 아 소스를 안 갖고 왔어. 아까는 건강식이라 그러더니. 어? 건강식이라 그러더니 화면 바뀌자마자 그냥 소스 안 갖고 왔다고. 여기다 약간 살사 소스 이런 거 먹었을 텐데. 맛있어? 어. 먹어 뭐. 왜?
그 버터 아까워서 다 녹여버리게. 녹여서 발라먹게. 비벼준다고 했으니까. 건강식 취소. 아씨 맛있겠다. 브렉퍼스트. 너무 잘하네. 맛있지? 오 맛있어. 크림치즈 더 넣어야 돼, 내 생각인데. 스매시 버거? 그런 게 있던데. 저 뭐? 치즈버거를, 완성 치즈버거 있죠. 그거를 이거 우리 그 판 프레스기를 눌러. 그게 패티 하나가 되는 거야. 치즈버거를 아예 패스로 만드는 거야? 아니, 당 치즈버거를 눌러버려. 그러니까. 그럼 그게 이제 빵이 되는 거지. 아. 그 안에 또 패티를 넣고 또 하나 누른 거를 위에다 올려. 제정신이 아니네. 빨리 가고 싶나 보다. 어? 우리 그거 나중에 해봐야겠다. 그거 있으니까. 그치. 아, 완전 맛있어 보였는데. 커피 없는 게 진짜 아쉽다. 미라클 캠핑. 저희는 오늘도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니까 눈이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서울은 비 온대. 아, 비 온대? 여긴 추웠으니까. 어제는 날씨가 텐트 안은 춥지 않아서 잘 잤고, 방금도 영상 보셨겠지만 누가 헬스장 갑니까? 캠핑장 오면 크로스핏 할 수 있는데. 그치. 저희 지금 차가 저 위에 지금 한 100m, 100m가 뭐야, 언덕길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 정리 다 했고, 이번에도 새해 첫 뉴 헤비티 브라더스 미라클 캠핑 완료. 미라클 캠핑 저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갑니다. 미라클 라방도 해야지. 왜 이렇게 라방을 왜 이렇게 좋아해? 이런 뭘 라방 봐요? 아니야. 왜 이렇게 뭘 라방을 좋아해? 그냥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근데 우리가 진짜 영상 오래 안 올렸잖아. 자꾸 난 솔직히 구독자분들 막 좀 막 빠지고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고맙더라고. 언제 올리냐고. 리플도 달아주시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 헤비티를 태어난 거야. 그런 걸 보고. 그렇지. 다음 캠핑에 돌아오도록 하면서 유바. 봐. 우후. 그래도 행복하시죠 캠핑. 미라클 캠핑인데. 이 길을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네. 땅 얼어서 차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돼, 안 돼. 저 위에서 안 돼.